연료 경험 이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꼴통. 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부산 꼴통 떨어떡 똥똥 떨어러렁 똥똥. 예, 부산 꼴통을 뵙니다. 부산 구석구석 걸어다니면서 소개하고 있지요. 자, 여기는 부산 영산대학교입니다. 제가 올해 22학번으로 입학한 부산 영산대학교고, 오늘은 아, 5월 5일 100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인데 웬 어른들이 앞에 있노? 애들 어른 아닙니까? 어른 아닙니다. 애들입니다. 애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이고 100주년 어린이날이고, 우리요 제가 다니고 있는 영산대학교에서 지금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아, 진짜 제가 어린이날 이 그래 유튜브 하면서 참 뭐가 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이런, 제가 뭐 이런 어린이날 행사에 올 일이 있습니까? 뭐 알을 키워봤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유튜브 한답시고, 또 오늘 우리 제가 다니고 있는 영산대학교 또 제 집 바로 위에입니다. 집 바로 위에라서 그 영상도 찍을 겸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아, 귀여워. 뭐가 푸짐하네요, 보니까. 제가 사는 반송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아우, 또 눈물이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특히 애들 보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왜 그러죠? 아, 미치겠습니다. 나이 쳐먹고 이거, 무슨 씨, 이거 뭐, 왜 옷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뚝 하면 눈물 납니다. 이거 공짜로 주는가? 아이스크림 호로로? 물어보고 저도 한 그릇 얻어먹어야 되겠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반송에 애들이 참 없는데, 이렇게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반송 지역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온 것 같습니다. 야, 예. 와, 이 어디서 이렇게 반송에 애들이 없는데? 제 눈에 안 보였겠죠, 그죠? 이 무슨 게임 하고, 아, 공놀이 게임 하구나. 공을 여기 이 산까지 끝까지 몰고 오고, 공을 주고 난 다음에 도착한 친구들은, 자, 친구들,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안녕. 그러면 선물을 줄 거예요. 알겠죠? 선물 준답니다. 네, 한번 해볼까? 됩니다. 자, 호루라기 불면 출발합니다. 한번 구경할게요. 자, 총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잘했어요! 자, 다음 팀. 이긴 팀은? 어? 자, 출발! 쌩 난리입니다, 난리. 출발! 출발!
잘 잡으시고 자 옆에서 조금 봐주세요. 돌려 돌려 빨리 돌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뛰어 빨리 뛰어 뛰어야 돼. 빨리 빨리. 자 먼저 드론 팀 졸려 가세요. 이제 어른하고 엄마 부모 학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죠. 아이고 여자 어른이 딸려온다 나 혹시 일어나주세요. 자 이번에는 전부 어른들만 하고 있네요. 자 저는 이제 혼자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예, 밥 먹으러 가고 지금 다른 학부형들도 많이들 빠져나가시네요. 자 여기는 부산 영산대학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모교입니다. 모교 대학교 모교고 우리 영산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했지만, 여기 또, 저도 뭐,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제도 뭐, 사이도 오고 그랬답니다. 사이도 오면 또 동네, 솔직히 방송 사는 분들은 연예인들 얼굴 보기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가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우리 영산대학교는 이 지역사회, 반송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앞에 보이는 저 하얀 건물 아이동, 예, 저 아이동 있죠. 저기가 우리 저 미래융학부 학부가 있는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수업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이동. 자 오늘 뭐 학교 안으로 또 이렇게 애들 좋아하는 그런 먹을거리 장난감 같은 것들도 아저씨들 많이 오셨네요. 뭐 어디 유은존 느낌이. 아 얘들 또 있네. 얘들은 계속 물총만 갖고 지금 다니면서 물 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보니까 단체복 입은 거 보니까 뭐 스쿨 같은 애들 같은데. 야 시끼야 누구만 가는 거야. 어이씨, 꼬맹이 욕하는 거 들어보세요. 요즘 애들 참 맹랑합니다, 참. 저 또 내가 뭐라 하면 또 아저씨가 뭔데 뭐라 합니까? 이럴까, 이거. 자, 이상, 부산 영산대학교 어린이날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집에서도 애들 또 우리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영감탱고리님들 다 막 손주 다 그죠? 뭐 웃음은 다 핵가족이니까 뭐 어쩌려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젠베입니다. 아예 모릅니다. 뭐 아가 어찌 되는 건지 뭐 어찌 돌아가는 건지 지금 뭘 하는지 뭐 모르니까 그냥 잘 지내이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 뭐 어찌 해라 말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경험이 없다 보니 경험도 없는 이야기를 또 지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고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늘 한번 하루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그런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야. 바이바이. 자, 영산대학교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